꽃과 바다의 도시 태안에서 형형색색의 꽃축제가 펼쳐집니다. 먼저 10월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천리포 수목원에서는 제5회 열매 전시회가 열립니다. 다양한 열매 전시는 물론 열매 액자 만들기와 열매 달기 등 색다른 체험 행사도 진행됩니다. 어린 왕자의 동산 남면 판카밀레에서는 핑크뮬리와 세이지 축제가 열렸습니다. 9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핑크뮬리와 퍼플뮬리, 멕시칸 세이지와 체리세이지 등 평소 접하기 힘든 꽃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청명한 가을을 맞아서 몸과 마음에 향기를 넣는 아름다운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태안에 오셔서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청산수목원에서는 현재 팜파스 축제가, 안면도 코리아 플라워파크에서는 가을 드림을 주제로 가을꽃 축제가 펼쳐집니다. 청명한 가을을 맞아 천혜 자연을 품은 태안에서는 다양한 축제가 이어집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안사구인 신두리 해안사구, 소량기길,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 자연과 어우러진 태안만의 아름다운 낭만을 선물합니다. 태안TV 오지민입니다. 태안TV